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해외동평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하의 명사초대석에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 강림교회 성만섭 목사님을 모시고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오늘 모습이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남만한 해맑은 소년의 그런 미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저기 전에부터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설교 강의도 하시고 강론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관심 있는 거는 요즘에 계시록을 여는 황금 열쇠 이렇게 책을 또 출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궁금한 거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되게 되는 동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전에 보니까 원래 공학도시던데 네. 저기 보니까 원래 전자공학도시던데 어떻게 예. 목사님이 되셨는지 아주 궁금해요. 예.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젊었을 때부터 목회에 대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아, 원래? 네, 원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것을 실천 못했는데 97년에 하나님께서 무권적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97년에요? 네, 97년에 그래서 6개월 간 동안 제가 거의 죽을 고비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경험하고 6개월씩이나? 아니 6개월 간격으로 간격으로 네, 그래서 두 번 정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신앙이 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전제공학을 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신앙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아, 그러니까 대학 할 때는 이제 일반 대학을 저기 졸업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 그럼 원래 모태적인 신앙에서 그런 소명이 있으셨는데도 예. 네, 일반 대학에 가서 전자공학도로 가시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귀한 우리 아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큰 일을 맡기시려고 예. 중간에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 예. 이런 걸 보니까 전자공학도에 그쪽에 석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다시 또 목사님이 계신다고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예. 그러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목회만 하시는데 또 많은 좀 책들을 출간하시지만 예. 그중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계시록 쪽에 계시록을 여는 황금 열쇠 예. 제목만 해도 저희가 예. 굉장히 귀한 말씀일 것 같고 꼭 봐야만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책은 그럼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예.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 단계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그 계시록을 쓸 수 있는 어떤 준비 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 한 30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많이 읽는 다독보다도 정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근 박사 주석이라고 어떤 성경에 대한 발언 해석에 대한 그 주석인데 이 책을 저는 한 15년 정도 봤습니다. 신학을 이렇게 보고 또 17년간 또 신학 공부를 했고요. 근데 사실 계시록을 쓰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하더라고요. 먼저 계시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어떤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한 어떤 배경,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에 대한 영적 통찰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계시록을 쓸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미션 사명의 단계입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2년 전에 5월달이죠. 5월달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장규대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1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세 번째 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이스라엘 선교사를 차원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8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50인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시죠.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도전 받아가지고 아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명 미션 단계고요.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선포 단계인데요. 그것이 2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전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는 로마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 단계.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교시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만남의 단계인데요.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개시록이 돼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한번 책 써보세요. 아, 그 집사님. 그것이 동기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한 1년간 썼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10시간씩 썼습니다. 네. 그런데 10시간씩 처음에 쓴 그 계기가 뭐냐면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혹시 이 깨달음이 잃어버릴까봐. 맞습니다. 그래서 막 급히 10시간씩 썼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해가지고 책을 했고 작년 10월 15일 날 마침내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었죠. 그게 그러면 제가 말씀 질문드린 기술 훈련 한국역 때가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완독이 되어 이렇게 그렇죠. 1년 가까이 집필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시군요. 심지어는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집필 과정을 해서 네, 사실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라도 계시록을 강연한다거나 이런 거는 함부로 다루질 않는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서로 이구동성으로 종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연을 하시지만서도 예.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준비 과정을 네네, 그러셨군요.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는 계시록을 쓰기 어렵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사람들이니까 이제 또 목사님들의 말씀에 영적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계시록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영적인 그런 파워에 따라서 약간 또 다른 부분이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만서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고 그 집사님이 또 괜찮은 분이시네요. 네.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한테 동기부여를 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저도 이제 책을 이제 교과서식으로 이제 책을 만들 때 뭐 밤을 2박 3일 세워보기도 하고 거기에 창작을 하고 하다 보지만 그걸 어떻게 팔로우를 하고 어떻게 보급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책을 우리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급을 하고 알려져야 되는데 예. 그런 건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세미나, 세미나. 그 다음에 신학 박사 과정에 대한 강의 그리고 책 보급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이 전파 과정을 통해서 또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네네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세미나인데요. 네. 세미나 하면서 수원의 그 병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수백 명의 목회자님을 모시고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 여는 황금 열쇠 책을 중심으로 제목이 아주 좋아요 목사님. 아, 제목 좋습니다. 네네 제목 그러니까 좋아. 말 그대로 이게 마스터키입니다. 그렇죠 마스터키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했고 제가 백석 대신 이제 교단 소속인데요. 네. 저희 노예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모시고 한 70여 분 모시고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 그것뿐만 아닙니다. 10월 둘째 주 되게 되면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네네. 그래서 한 그 수요회에서 거기서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수백 분 모시고 또 요한계시록 세미나에서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 자체에서도 네네. 한 30여 차례 요한계시록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 하셨고 그럼 교회 자체에서는 앞으로 예정은 없으시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방송을 통해서 교회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세미나 한다는 거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수 강림교회에서. 예수 강림교회가 예. 그러면 어디에 있나? 수지에 수지에.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마다 매주 월요일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예. 예. 그래요. 우리가 또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편집할 때 이렇게 자막으로 목사님 교회하고 또 이렇게 전화번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요즘에는 귀한 말씀을 혼자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공급하고 또 우리도 또 많이 전파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회를 하시거나 또 책을 쓰시고 세미나 할 때 뭔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우측인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제가 그거 하면서 세미나뿐 아니라 이제 신학 박사 과정 그것도 제가 추가로 말씀하고 그 다음 네네 그럴까요? 그래서 또 백석연합신대원에서 박사 과정에서 네네. 제가 그 계시록 연합 황금열쇠 이 책을 중심으로 박사 과정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 박사 과정에서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책 보급인데요. 국내 만 명 이상 되는 교회들 있죠? 네네.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은 만 명 이상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한테 이 책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수백 명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작년 책 발간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듣는 분들이 네. 아, 바른 계시록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사전에 말씀드린 건 아니죠. 여기서 즉석에서 이렇게 질문도 간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래 나도 그 말씀을 꼭 갈급 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책을 좀 구입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구입은 또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이 출판사는 해동 출판사고요. 네. 일단 시중에서 이렇게 나온 것부터 제가 이제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네, 우리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렇죠. 방송국으로 연락하게 되면 우리가 구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 기독교 수장이라든가는 아직까지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을 보시면서 아 갈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실 말씀을 찾아서 가긴 가는데 어떨 때 말씀이 없어가지고 깊은 말씀 원하는 성도분들이 예,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에도 강의하시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도 우리 큰 교회 성도님들도 통해서도 하셨는데 아까 잠깐 제 말씀을 중간에 막았습니다만 예, 예, 재미있는 예,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거 있을까요? 예. 목회에서 이제 에피소드라면 제가 그 4년 전에 이제 상당히 이제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가지고 한 해에 한 6천 명 정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회의 전도에서 다행히도 가면은 아주 대단한 상급이 있으시겠어요.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하셨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제가 전도할 때 한 네. 분 그 목사님을 저한테 이렇게 같이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제 전도할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아,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전도하는 게 참 효과적이다. 네, 그렇죠. 저희 교회 앞에들 또한 그 근처에 있는 그 지역들에서 전도했고 또 수지 호병원이라고 가까운 호병원. 예, 네. 유정자 수지 우리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매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병원 전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노방 전도보다도 병원 전도가 효과가 참 많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노방 전도는 저도 해보지만 그냥 지나치고 전도지 줘도 안 받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힘들어요 전도는 그런 전도는. 뭐 또 추울 때나 더울 때도 그렇죠. 힘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전도가 더 효과가 좋으면 병원 전도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는 감동은 힘들어도 노방전도는 반드시 해라. 힘들어도 해라. 그렇지 힘들다고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이렇게 노방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이후에 바로 끝나고 나서 병원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또 열매가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목사님한테 오늘 말씀도 배웠습니다. 저희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주께 많이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이끄는 게 그 전도의 상이 큰데 예. 어떨 때는 하면서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강박하잖아요. 예. 강박하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든데 아 그런 상태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전도 열매도 맺고 저희들이 이제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병원 같은 데서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찬양으로 그분들한테 마음을 열어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 그 당시는 영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나오셔가지고 끝까지 영접하고 또 되돌아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끊임없이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 목사님하고도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맛세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목사님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사실은 어떤 제자가 오랜만에 인터넷에 이렇게 보더니 저희가 활동하는 걸 보고 교수님 기독교 쪽으로 많이 봉사활동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예.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니까 초대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아주 귀한 행사를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오늘은 찬양이 아니라 와서 보시고 행사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예. 저희가 앞으로 큰 일을 많이 하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막 그런 날짜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가려고 했는데 뭐 차릴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리무진을 대놓을 테니까 리무진 버스 몇 번을 타세요? 예. 거기 VIP들만 타는 겁니다. 얘가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예. 그래서 어떤 단체인가 싶어가지고 그 단체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떤 단체냐면은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강복회라고 예. 목사님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만 들었을 때는 예. 국가를 위한 평화 그렇죠. 위한 그런 행사인 줄 알고 예. 아 큰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시청자들 잘 들어보세요.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해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줄 알고 저도 가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 같이 오는 목사님하고 같이 오시라고 그분들하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예.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느낌이. 마음의 느낌이 기도를 하고 검색을 해봐라 그런 거예요. 맞아요. 검색을 해봤잖아요.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거기 대표가 신천지 이만희 목사님이셨어요. 아, 어머,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 신천지라는 거는 대놓고 신천지니까 거부를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럴싸한 명분으로 가지고 큰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은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예. 참석하겠습니다 이러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 같은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계시록 연하는 황금 열쇠 이 책이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 그 이단의 거짓된 세상을 분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특히 대부분자 목회자나 신학자들이나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영예나 이런 것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계시록 연하는 황금 열쇠를 통해서 계시록에 대한 발음해서 특히 이단 교주들은 계시록을 해석할 때 무슨 관념은 폐쇄적 세계관입니다. 그 폐쇄적 세계관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들은 교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도 교주고, 교주고. 백마탄 자도 교주고, 두 주인도 교주고, 다 교주란 얘기예요. 성도들은 거기 미혹이 돼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게끔 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자, 그것을 바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한 신학이나 해석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세미나 하신다는 많은 분들이 네네. 상당수가 요한계시록의 영예나 알레고리 해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너무나 상징에 치우쳐가지고 하는 거죠. 그 상징이란 것은 어떤 계시록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팩트 앞으로 밀어낼 그 사실에서 그냥 믿지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시록 연하는 황금 열쇠의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마지막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바로 깨닫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보면 신천지 아우 접근도 못하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신천지하고 같이 말씀을 맞대고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분명하게 해석해서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진짜라면은 이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좀 필독을 해야 되는 네, 이런 교재 용으로라도 계시록을 여는 황금 열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몰랐을 때는 신천지라는 단어를 했을 때만 신천지로 생각을 하고 이단을 생각했는데 네. 어제 제가 깨닫고 나니까 야 정말 내가 안가기를 잘했고 검색하기를 잘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깊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했었는데 오늘 네.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냥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보니까 내용을 꼭 한 번씩은 우리가 필독으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회가 되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 계시록을 황금 열쇠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미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쁘기 때문에 어디 가고 싶어도 시간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뭐 성경 말씀을 들으러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많이 들려준다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우리 시간이 길으면요. 정말 이 자리에서도 목사님의 그 세미나 형식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거는 잘 알았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서만성 목사님의 계시록을 여는 황금 열쇠 귀한 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한번 앞으로도 좀 들어보고 세미나도 해보고 그 다음에 팩톡을 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귀한 분을 한번 모셔봐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이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서만성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 합니다. 네. 앞으로 그 계획과 전망 그 다음에 어떤 시청자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고 또 홍보를 위해서 네. 방송 채널에 대해서 좀 다양화시키고 또한 출판 기념회 그리고 공개적인 세미나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쓰면서 복음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새로운 신학사상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신학 사상에 대해서 어떤 신학 심포지엄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어떠한 그 학술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이 지금 한글로만 나와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나라 어로서 번역시켜가지고 보급시키고 있고요. 네네. 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쓰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아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깝다. 그러니까 어떠니까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각성을 통해서 네네. 다시 오실 예수 그때 한 줄 준비하자. 그래요. 그것이 지각해주셨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시청자들은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로 아니면 중국어로 세계 각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해준다면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한 책을 같이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셔야지 또 좋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되니까 네, 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이 또 이만을 역사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성한선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록을 여는 황금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일구 동성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잘 상고해서 세상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하의 명사처 돼서 오늘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